되고 다 보이는 뭐지 이거? 다음날이 됐는데 아직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뭐라도 먹으려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뭐 가게가 있는데 멀리는 못 가겠고 여기 가서 뭐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이리 사바이리.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없네요. 여기가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죽을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죽인가? Number 4 okay. is water rice. Water rice. Okay. 갑자기. 와, 죽 제대로 나오네? 대박인데? 오우, 노른자도 있고. 맛있어. 간이 근데 조금 세다. 아, 아깝다. 죽이 뜨거워서 그런지 다시 열이 나네. 숙소 가서 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숨 쉬는데 막 열이 나온다. 3일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시간 너무 허비했네. 또 해외에 나와서 아프면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근처에 다른 숙소로 옮기러 가는 중입니다. 비엔티안의 메콩강 주변에 이제 시내가 있는데 거기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여행자들이 여기에 숙소를 많이 머무는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큰 사원이 있네. 사원 바로 옆에 있구나. 되게 조용하겠다. 사바이디. Check in, please. 와, 좋다. 오, 풀장도 있고. 와, 풀장 바로 앞이다. 풀장 바로 앞에 방이 있습니다. 와, 컵자이. 너무 좋은데 상태가? 우와. 비싼 값어치를 하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게 35,000원 정도거든요. 괜찮다. 화장실도 좋고. 오, 커튼을 열면 풀장이 보이고. 아, 죽겠네. 아, 오마이갓.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네, 저는 호텔에서 좀 쉬다가 나왔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오스도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요. 해가 빨리 지고 밤에는 좀 쌀쌀합니다. 동남아는 1년 내내 다 더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여기 비엔티안에 도착하자마자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도가니 국수인데 비엔티안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나무 하나, 둘, 여기에서 새 소리가 나네? 새가 얼마나 많은 거야? 돼지갈비, 찜줌, 코리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현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여행하기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거리가 낮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밤 되니까 야시장처럼 변해버리는구나. 와, 신기하다. 역시 태국이든 라오스든 밤 되면은 완전 분위기가 바뀌네요. 도가니 국수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 별로 없네? 메뉴가 저기 있네. 저는 1식 1,000만 좀 비싼 편이다. 이걸 주셨네. 쌈장이랑 뭐 소스랑 그 다음에 도가니 국수에 넣어 먹는 콩나물, 라임. 이것도 넣어 먹는 건가? 짜이. 자, 도가니 국수입니다. 도가니가 근데 도가니가 없네? 이거 하나 있는데? 콩나물을 넣고 이걸 좀 짜야 되나? 라임을 좀 짜고 얘들은 안 넣겠습니다. 네, 얘들 안 넣고 그냥 먹어봐야지. 생각보다 그렇게 깊은 맛은 안 나는데 그냥 도가니탕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맛있어요. 간이 아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살코기랑 같이. 아, 제가 지금 입맛이 다 안 돌아오고 맛이 잘 안 느껴지는데 맛있습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왔다. 제가 약간 아플 때 몸보신 데는 그런 느낌. 또 뜨거운 걸 먹으니까 열이 확 난다. 맥주 한 잔을 마실까? 비어라오 왕. 비어라오 왕. 시원한 걸로다가 시원하게. 큰 거 주셨네. 짜이. 라오스에 오면 또 비어라오 이걸 먹어줘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맥주에 얼음 넣는 거, 이거 선 넣는 거거든요.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사파이디. 와, 죽어도 여운이 없다. 아. 타오다이? 70. 70. 뭐라고? 40. 아, 오케이. 셉, 셉. 셉. 짠. 군것질을 먹어야지. 와, 맛있는 거 많다. 와, 맛있겠다. 한국 음식을 파는데? 김밥, 고기, 떡볶이. 와, 맛있겠다. 여기가 그 비엔티안에서 유명한 야시장. 그 메콩 야시장은 아니에요. 시내 안에 있는 야시장인 것 같은데 메콩 야시장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가보진 않았지만. 야, 이거 닭꼬치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어쩜 이렇게 맛있게 생겼지? 타오다이 제판 제판 제판? 7,000원. 7,000? Yeah. 아, 7,000. 어, 7,000이면은 괜찮은데? You want some sauce? Spicy? A little spicy. A little, okay, I like. 아, 미남이시네, 사장님. Handsome, handsome. Thank you. Yeah,
해서. You too. 아, 기짜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00원 정도 하는 꼬치입니다. 오, 쟤 약간 맵다. 맛있다. 뭐야? 무슨 고기지 이거? 약간 갈매기살 같은 느낌인데? 아, 양념이 기가 막히네. 아고를 파는데? 진짜 리얼? 아고 고기는 충격인데? 벌레가 너무 많다 근데. 와, 사실 역시 벌레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저기서 먹어도 돼? It here? 오케이. 앉아서 먹어야지. 냄새는 약간 마라탕 냄새가 나는데? 와. 셉. 칠리 소스랑 마라랑 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땅콩이랑 양배추랑 있으니까 달달하고 맛있네. 팻. 아, 팻. 아, 팻. Very pet. 팻 라이. 아, 팻 스파이시. 바이바이. 아, 버블티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인데. 버블티 뭐야? 말하자마자 있네? 버블티 맞지 이거? 오. What is this? What's happening? Green tea. Green tea. What is this? 사. 농사 농부. 이거 다 라우어인데? 이거? 아, 이게 뭐지? Strawberry? 아, 참. 그린티 먹어야겠다. 그린티 구워. 오케이. 만두. 아, 비싸. 아, 예, 라오스가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 해요. 원래 2년 전만 해도 그거의 반값이라고 하던데, 제가 딱 여행 올 때는 물가가 거의 두 배 넘게 올라가지고 비싸게 여행하는 편? 오, 맛있다. 아우, 굉장히 진하다. 진하고 굉장히 고소하다. 약간 두유 먹는 느낌? 동남아에서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게 아이스 초코인데, 아이스 초코 먹을 때마다 하나도 안 달아서 진짜 매번 실망했는데, 아, 달달하구만.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야시장을 즐기고 메콩 야시장으로 갑니다. 아, 근데 갑자기 몸이 급격하게 또 안 좋아져서 지금 숙소로 가고 싶은데, 또 숙소에 가면은 더 아플 것 같아서 일단 힘 닿는 데까지 좀 놀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목도 점점 안 나온다. 이 발성이 돼야 되는데 아프니까 이 발성이 안 나오네. 그럴 때는 이렇게 복부의 힘으로 복식 그리고 성대 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성을. 여긴가 보네. 와, 여기 뭐 많이 판다. 와, 규모가 엄청나구나. 사람도 엄청 많네. 오, 가방도 판다. 어? 구찌, 샤넬. 와, 여기 명품도 다 판다. 이쁘다. 토다이 3,500. 아, 35 give. 굉장히 싼데? 어때? 갖고 싶어? 네네. 그 유광이야, 유광? 유광이야, 유광. 디아이오알 저거 다 있어?
DIY, R 있고, O 있고, I 있어. 응. D가 없는데? D가 없다. 2월이야, 2월? 2월이야? 2월인데? 아, D가 없는 게 좀 아쉽네. 아, 이런. 알겠어, 자기야. 또 대박 아이템 있으면 전화할게. 아, 뭔가 볼 거는 많은데 살 건 없네. 아니, 다 이미테이션밖에 없어가지고 살 게 없습니다. 메콩 야시장이 아니고 메콩 짝퉁 시장인데요. 아, 저기 먹거리도 팔고. 와. 봉봉도 있다, 봉봉. Let's go, 더블레. 1, 2, 3, 4. 와우, 와우. 바이바이. 바이바이. 귀여운 자식들. 이런 거 보면 왠지 도전의식 같은 게 생겼는데. 차오다이.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갑니다. 네. 아우! 오케이. 라스트 원.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이거? Anything? 하나, 둘, 이거, 이거, 이거? 아, 마스터 주는구나. 그 다음에 세 개 더 성공하면 뭐? 오케이, okay, one more. 그래. 이 정도 인형은 가져가야지. 이걸로 만족할 수 없지. 아, 더 놀고 싶은데, 아, 몸이 도저히 아파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아, 몸 상태만 좋으면 오늘 밤새도록 노는 건데, 너무 아쉽다. 오늘 날 좋습니다. 아, 이 넓은 풀장에 아무도 없네.